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거 누가 사라고 해서 물렸다 원망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전기차와 2차 전지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항상 우려했었던 게 IRA를 폐기할 거야. 맞아요. 얘기했던 게 전기차 뭐 중국에서 생산하게 하고 막 그런 전기차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쏙 들어간 거. 최근에 쏙 들어갔잖아요. 아, 선거가 이제 진행돼서 그런 거. 이제 둘이 싸워야 되잖아요. 이제는 둘이 싸워야 되는데 그쪽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 표예요. 섣불리 얘기 못해요. 첫 번째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중국을 갖다가 견제하는 거는 방식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똑같아요. 중국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네. 지금 전기차나 그린에너지나 이런 첨단 산업,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국을 자꾸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갑자기 자기가 말한 것처럼 할 수 있겠냐.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전기차,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장들이 대부분이 경합주에 몰려 있습니다. 아. 이 그림들, 여기 제가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이게 다 지금 사실은 거의 경합주거든요. 여섯 개가. 네. 근데 공화당 우위라고 했던 거는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공화당 쪽으로 많이, 아니, 지난번 대선이 아니라 이제 하원의원 선거? 뭐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표심이 공화당 쪽에 많았었던 게 켄터키나 테네시나 인디애나 이런 쪽 같은 경우 경합주에서 이제 초경합주로 분류됐었던 조지아나 이런 쪽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기긴 했지만 대선에서 네. 오하이오는 공화당이 이겼는데 여기가 다 지금 전기차가 들어가 있죠. 배터리. 조지아 맞아요.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근데 또 한국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한국 돈 반 미국 돈 반.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너무 멀리 왔어요. 이걸 갖다가 그만해. 네. 없던 걸로 해 하기엔 너무 멀리 왔고 요즘 트럼프 그 벌금 때문에 애먹는 거 기사 보셨죠? 아, 네. 5천억 원인가 뭐 그래가지고 지금 선거 자금도 안 모이고 뭐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근데 바이든하고 요즘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국 여론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투표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에선 바이든이 앞섭니다. 경합주 내에서도 이제는 비등비등해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가 또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경합지역에다가 대대적으로 정치 광고를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선거 판세를 또 어떻게 바꿀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야. 파월이 이번에 사실 트럼프는 절대 금리 내리면 너 안 돼? 이거 했었잖아요. 근데 금리 전망을 갖다가 점도표 3위를 찍어놨잖아요. 다시.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바이든은, 아, 바이든이 된다. 저기 파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것들 주변적인 여건 자체가 반드시 트럼프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뭐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우려하실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상저하고 네. 네, 하에 뭐 엄청 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진다 점점.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이번에 반도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주 분위기 엔비디아가 계속 승승장구하는 건지 거품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는 네. 소위 말해서 AI 열풍에 있어 가지고 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된 건 엔비디아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와. 일단 성장률 자체가 100%가 넘어요. 네. 매출 성장률이. 그러면 현재 아마 그 올 연말 기준 PER이 35배? 그러거든요. 네. AMD라고 2등 회사 있잖아요. 네. 걔는 4가 50배가 넘습니다. 어. 그럼 우리나라 회사를 볼까요? 한미 반도체? 그래도 4가 지금 50배가 훨씬 넘어요. 하이닉스는 적자잖아요. 엔비디아가 제일 싸요, 지금 사실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AI 버블이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유지가 되는 한 엔비디아가 가장 강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또 보시면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액침 냉각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이제 그 관련된 주식들 움직였었고 그리고 또 그 관련해 가지고 또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갑자기 또 부각됐었잖아요. 그래서 오라클이 또 이제 한번 폭등을 지난주에 했었던 적이 있었고. 네. 이게 확산이 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제 AI 쪽으로 확 포커싱이 돼가지고 모든 게 AI 이랬었는데 네. 최근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약간 생각을 좀 바꾸게 해줬다. 네. 첫 번째 흑자 전환. 앞서 말씀드렸지만 레거시 제품이 살아났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온 것들을 보면요.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보시면 디램 시장이 살아났다. 삼성전자 40%대 점유율 회복했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평택 캠퍼스 4공장 이 라인에 대해서 공사 순서를 바꿨습니다. 원래는 이게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걸 스톱시키고 그걸 디램 쪽으로. 그 얘기는 이쪽이 잘 팔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AI가 잘 되다 보니까 고성능 메모리 교체 수요가 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반 디램보다 4배 비싼 DDR5 이런 쪽이 이제 점점 부각이 되고 있고 HBM3E에 이어가지고 그래픽 디램 이런 쪽들도 이제 서서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전력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 저전력 디램 관련된 부분 이슈들도 좀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데다가 삼성전자가 2년 반 만에 딱 10개 분기 만에 재고가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상반기 말 되면은 재고가 정상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AI, 온디바이스 AI라는 말씀 얘기 좀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그 갤럭시 24 온디바이스 AI가 장착된 그 갤럭시 24 같은 경우는 기존 그 스마트폰 대비해가지고 DRAM 장착률이 한 50% 정도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용도 그 사용량 자체가 많아지게 되는 그림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삼성전자가 최악일 때 중국 시안 공장이 낸드 가동률이 10%대 초반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70%대까지 올라왔고요. 올라왔는데 또 불구하고 1분기에 20% 가격 인상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최대 20% 가격 인상 협상에 들어간 게 3월 13일 날 기사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익성 계속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이런 그림들을 좀 보시면은 레거시 제품들 쪽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인다. 네. 그러면 이런 쪽으로 했을 때 그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면 트렌드포스라고 하는 조사기관에서 전망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비수기 시즌에도 구매자가 안전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낸드플래시 제품을 계속 늘리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고를 다시 리스타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해가지고 채워지게 되면 공급을 또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생산도 다시 늘어야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AI가 그동안에는 단순히 엔비디아의 칩 고하고 HBM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던 측면이 있을 때면은 이제 드디어 이 디램 시장 쪽으로 확산이 되는 이런 레거시 제품 쪽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AI도 중요하지만 이쪽 시장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 주가도 앞으로 좀 하이닉스처럼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좋아지게 되면 지금 하이닉스보다 더 빠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는 HBM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디램이나 이런 레거시 제품 쪽에 투자를 할 여력도 없고 네. 이쪽이 캐파가 줄어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 재고도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쪽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서 제일 많이 파는 거는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군요. 뭐 HBM이나 이런 쪽도 괜찮을까요? HBM 지금 쇼티지 계속 나 있잖아요. 뭐 올해 작년 대비해서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4배까지는 더 필요하다든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캐파가 안 된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젠슨왕이 와가지고 삼성전자를 컨퍼런스 콜에서 뭐 자기가 아주 기대하고 있다 얘기했던 게 물론 립서비스 측면도 있긴 하지만 네. 그게 그냥 빈말은 아닐 거라는 게 캐파가 많이 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삼성이 만들어주면은 당연히 엔비디아에서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쪽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삼성은 더 좋아지죠, 그러면. 그 경계현 사장님이 2, 3년 안에 반도체 1위 되찾는다. 이거는 네. 어떤 의미예요? 경계현 사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제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긴 하지만 주총에서 굉장히 많이 혼이 났잖아요. 네. HBM을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제 거꾸로 그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놓치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단 올해는 DS 부문 매출이 22년 수준까지는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레거시에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1등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그 128기가짜리 모듈도 개발하고 저 기사도 났었지만 12단 적층으로 HBM3 먼저 출시해서 요거 관련된 것들 이제 시장에서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낸드 업그레이드도 할 거고 그다음에 게이트 얼어라운드를 적용해서 3나노 쪽에 그 AP를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게끔 해서 고객을 확보하겠다.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요. 얼마 전에 세물트만 왔다 갔었잖아요. 그다음에 메타 주커버그도 왔었죠. 이 사람들이 왜 왔겠냐는 생각을 해봐야죠. 엔비디아 칩만 쳐다보기 있으면은 그 계속 비싸게 팔아먹고 그 또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당장은 아쉬우니까 쓰지만 자체 칩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거 이 파운드리 쪽에서 그 양산만 제대로 해낼 수 있다 그러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AI 가속기 이거 마하 1이라고 하는 거 내년 초에 출시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그리고 나서 바로 네이버가 1조 원어치 이거 산다고 기사가 어제 오늘 났나 어제 났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의미가 있는 게 결국은 AI 시장에서 삼성은 약간 좀 제껴져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이 시장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히려 시장을 주도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준 측면에서는 당장에 이거를 믿으세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전에 삼성과는 좀 달라진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미국의 그 인텔이나 마이크론도 죽은 줄 알았는데 요즘에 되게 많이 살아나고 미국 정부도 많이 밀어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괜찮을까요? 딜레마죠. 그러니까 인텔에 돈 준 거 보십시오. 확정이 됐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얼마큼 줄 거야라고 계속 립서비스만 흘리는 건데 그것도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결국은 미국은 미국 기업을 밀어주겠다라는 의도가 확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삼성전자 비판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자가나 하이닉스가 예, 외국에서 고군분투하고 혼자 외롭게 싸우는 거 계속 뒤에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거 또 그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뭔가를 좀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정부 차원, 국가 차원, 또 국민 차원에서도 좀 지지해주고 또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뭐 국가가 돈을 엄청나게 대줘가지고 삼성전자가 글로벌 1등 한 거 아니잖아요. 네. 하이닉스도 뭐 어떤 도움을 받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정말 자기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국민들도 성원해주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저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사실 중국 그 미국 회사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굳이 비교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손재주도 그 나쁘게 얘기하면 잔머리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융통성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네. 일을 할 때.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게 좀 안 되잖아요. 딱 정해진 툴 가지고 하잖아요. 사실 그 차이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하게 경제 성장을 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 역량 발휘할 수 있으면은 극복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죠.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앞에서 보여줬던 경기현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말씀하신 게 진심으로 저런 움직임, 저런 대응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부의 성원, 국민의 성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은 충분히 이전에도 1등을 했는데 왜 1등을 못하겠습니까? 1등도 해본 사람만 1등할 수 있습니다. 네. 이사님 그러면 오늘 이렇게 2차 전지랑 반도체 한번 쫙 정리해 주셨는데요.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포트상에 2차 전지 방산, 바이오 갖고 있고요. 네. 반도체 조선 이렇게 해서 다섯 종목을 포트에 잡아도 되고 다섯 개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 경우에는 뭐 이 가운데서 정하셔가지고 본인이 선호하는 섹터로 해서 한 두세 개? 한 세 개 정도 잡아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 4월 말 가까울 때 네. 바이오는 일단 좀 뺄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뭐세요? 6월에 뭐 금리 인하도 있다고 하던데 일단 통계적으로요. 바이오는 전에 제가 그래프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1, 2월 달이 약했고요. 그래서 쌀 때 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 4월이 강했고요. 또 이제 5, 6월 되면 또 약합니다. 그리고 또 7월 되면 강해집니다. 그게 이제 학회, 뭐 행사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저는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올해 일단 제가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요 방산
그 다음에 반도체는 포트에서 굳이 뺏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비중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2차전지, 2차전지는 비중 조절을 한다는 얘기는 펀더멘탈의 변화가 강하다면은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어떤 이벤트 플레이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래소 이전. 그것 때문에 주가 쫙 올라갔었으면은 좀 줄일 필요 있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밸류 프로그램 갖고 있는 자사주 다소 소각. 전량 소각. 이렇게 나오면 그걸로 주가가 한 단계 오를 거 아닙니까? 그때는 좀 매도하고. 그때는 좀 줄여놨다가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방식. 그래서 저는 일단 올해 포트에 고정하라고 그러면 반도체,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이 셋은 비중 조절.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응답자평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 아닙니다. 지금 사실 증시가 좋은 날 보면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가 비슷하고 안 좋은 날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한 3, 4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빠지는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계속 드리고요. 본인이 알아야지 하실 수가 있잖아요. 2차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거 누가 사라고 해서 물렸다 원망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뭐 바이오는 더할 나위 없고요. 이쪽은 진짜 알지 못하면 하지 마시라는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그 뭐 반도체 조선 이런 방산 뭐 이런 쪽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회사에 대해서 이해 없이 그냥 누가 사랬더라 해서 샀다가 물리면 답 없습니다. 삼성전자 보세요. 9만 전자에서 물리셔가지고 몇 년 고생하셨는지. 네. 이제 8만 전자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공부하셔야 된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공부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 정리되는 거 있으면 이 웅달에 나와가지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투자증권의 이영훈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